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할 TV 티스타 TV 함께할 엽기사 왕자. 엽기사 왕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그대 테란전. 테란 대 저그저들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이번 경기는 테란전인데,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원의 처리 플레이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사내방을 압박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원의 처리 플레이. 일단은 정말 상대방을 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스포니프를 지어주도록 하고요. 빠르게. 그 다음에 드론을 찍어줍니다. 인구수 8대 드론 하나 더 찍어서 9 채우고요. 그 다음 가스 지으면 인구수 또 비겠죠. 그 다음에 드론 한 개 더 누릅니다. 깔끔하죠? 깔끔하게 설명했다. 진짜 이거는 프로게이머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론을 쭉쭉 찍어냅니다. 드론을 쭉쭉 찍어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공격 갈 수 있는 저걸 뽑기에서 오버랩 찍어야겠죠? 인구수 막혔으니까. 깔끔하네요. 정말 깔끔합니다. 이티님은 지지클래 랭킹전 참가를 안 하냐고요? 제가 마스터인데 왜 참가를. 네. 네. 제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어차피 1등은 나야. 실력으로 1등 말고 권력으로 1등은 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버로드 나오면은 바로 상대방한테 저걸 뛰면 됩니다. 테란전이기 때문에 보통 테란들이 여기서 정찰 오면은 앞마당 멀티 하는 줄 알고 이 드론을 때려줍니다. 그때 저는 가는 거죠. 나 앞마당이다! 앞마당이다! 일로와! 뭐야, 저 새끼! 아, 개무시를 하네? 완전 개무시를 하다니. 이거 대각이다, 얘들아. 여기 아니고, 대각이야. 대각이다, 대각이다. 근데 저걸리 더 찍어서 사료에 따라 이거 제거하자. 제거하고 봅시다. 뭐지, 이건? 벙커. 아, 나는 입구 쪽에 안 맞길래 뭔가 했네. 이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스를 올리고요. 갑니다. 운영 가요, 운영. 이 러커를 최대한 빨리 뽑겠다 빌드 갑니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빌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무리만 안 해서 저걸링 숫자만 유지하면서 사내배 벙커 짓게 만들었고, 막 배럭 들게 만들었고, 사내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심장부를 이제 때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SCP 왜 때려? SCP 죄 없는 SCP 때려줬네. 고마워. 자, 때려주면서 사례 압박 들어가면 이거는 막 이러면 사례 서플라이드 부분 다시 지울 수밖에 없고 압박 느끼죠. 압박 느낍니다. 안 느끼면은 변태예요. 아, 뭔 소리야. 자, 어쨌든 자 서플 터지고 밑에서 계속 깔짝깔짝 거립니다. 깔짝깔짝.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깔짝깔짝 거리면은 사람 빡친단 말이야. 빡칠 때 러커로 완전 끝내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저글링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때려주는 거죠. 얍얍얍얍얍얍얍얍얍얍. 팩토리다,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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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토리. 이들아, 이들아. 나올 거예요. 이제 벌처 나올 건데 벌처를 한 번에 잡으면 됩니다. 컨트롤로.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 벌처는 스피드업된 저글링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잡으면 돼요. 나오자! 아, 씨발, 존나 아깝다. 아, 서로 쫄았어. 아, 개쫄보 새끼, 진짜. 얍얍얍얍. 잡았어. 이거 구석 없, 길 없어, 길 없어. 그렇지. 이렇게 잡아내면 답이 없어요. 러커 4개 갑니다. 가다가 변신하면 돼. 가다가 변신하면 돼. 업그레이드 되면 가다가 변신하면 돼. 자, 진짜 빠른 럴커 빌드기 때문에 이거는 럴커가 변신해서 가면 되거든요. 사람 쫄지마. 사람 저걸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 쫄지마.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아 좋아요. 나쁘지 않아. 갑니다 갑니다.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가요 가요. 드리대 드리대 안 고쳤어. 나간다 나간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 잡아야 잡아야 돼. 잡아라 잡아라. 어디 있어 이들아. 오케이 이 개 개떡같은 야이씨 개이득. 자 좋았어. 이거는 끝났죠. 지금 사내방이 럴커를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럴커만 보유하면서 공격 들어가면 이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돈이 되기 때문에 암마다멀티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빠른 럴커이기 때문에 이건 사내방이 답이 없죠. 버러하면 지지입니다. 버러하면 지지예요. 버러합니다. 자 지지 버러하면 지지. 이드라가 있지로 기드라가 있지로 기드라가 여기 있지로. 잠깐만 레이스 어디서 뽑은 거예요? 어디 가요? 아니 스님이 어디 가요? 어디 가? 네? 아 잘하신다고 사내방이 또 칭찬을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아 육승 형태라 강타하려고 했는데 제지. 이게 클라스죠. 사내방이 어떻게 손도 못쓰게. 저글링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상대방한테 나 저글링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여주니까 이게 정말 상대방이 압박을 느낀 거지. 압박을 느껴서 막 배럭 들고 난리 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공격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